삼국시대 말기에 오다 노부나가가 기우성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것도 좀 산성에 가깝지만 그 뒤로 이제 오사카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도시와 성이 결합한 흔히 말하는 평산성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평산성은 도시를 보호하는 데 주 목적을 두지만 방어도 생각해야 되니까 핵심 부위는 가능한 얕은 구릉이나 언덕 같은 데 성을 배치해서 조금 높게 하고 그러나 역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인공 기술을 통해서 성의 방어력을 높이는 거죠. 평산성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오사카성입니다만 뭐 지금 남아있는 히메이지성, 히로시마성, 뭐 나고야성 이런 도시들도 다 평산성이죠. 지금 보이는 도면은 히로시마성의 도면입니다. 그런 보시면 지금 남아있고 관광지가 되어 있는 건 대개 가운데 부분이고 하지만 사실은 중성, 밖에 있는 외성 이렇게 돼서 전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몇 년 전인가 제가 거기서 글을 봤어요. 그 한국성과 외성을 비교한 글인데 제가 뭐 누구 비판하기는 그렇지만 가끔 그 우리나라 성은 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인데 외성은 영주들이 지들만 살겠다고 만든 성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 일본에 대한 감정은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가리고 일방적으로 매도한다는 건 그건 승리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패배하는 방법이죠. 지금 보여드린 삼중성도를 보시면 이게 어떻게 주민을 포기하는 성입니까? 그리고 그런데 백성 없는 영주나 지배계급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전쟁 때 잠시 피하고 도망가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지만 성을 쌓는데 나만 살고 니네들은 적에게 노출되라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산성이라는 것도 모든 주민을 수용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하는 건 그게 당시 기술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일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도 산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성은 뭐 주민을 다 넣어주고 뭐 일본 산성은 주민을 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정말 나만 살겠다고 국가를 만들었다면 그 국가는 예전에 뒤집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적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성이 영주들만 살게 만들었고 좁다 이거는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거고 지금 모든 일본 남아있는 성들은 중성이나 외성은 거의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도시개발 때문에 다 없어요.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로 중앙 부분에 마지막 그 핵심 코어 부분만 남아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방어력이나 그 어떤 기술이란 마지막 부분에 더 많이 집중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일반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교통이 안 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전쟁이나 그렇지 않은 1방어선, 2방어선, 3방어선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놨다. 다만 일본성의 경우는 코아, 즉 내성 부분에 방어시설이 유난스럽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특수한 사정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이 나면 대체로 외적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일본의 전쟁은 상당수가 다이묘나 영주들 간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대체로 주민들은 싸우지 않고 다이묘와 다이묘들끼리 대전을 하게 되고 또는 어떤 그 주민들의 반란을 막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영주들의 전쟁의 공간, 즉 내성 공간에서의 전쟁이 전 주민의 전 도시적인 방어보다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성보다는 내성 부분에 코어를 집중시키고 왜냐하면 일단 사무라이와 영주들의 전쟁일 경우는 병력이 적거든요. 그래서 내성 부분의 전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성의 구조가 내성의 방어력을 훨씬 강화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던 것이지 결코 주민은 모르고 나만 살겠다 이런 구조를 반영한 성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본성이 영주들만 살겠다고 만든 성이라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견해입니다. 일본의 평산성을 얘기할 때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전국시대의 성이 원래 산성에서 평산성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성이 빠르게 발전하는데 이 평산성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일본에서 보는 몇 개 안 되는 성들은 뭐 벽에다 회칠도 하얗게 하고 훨씬 이쁘게 만들었죠. 이것은 이제 전국시대 만든 건 아니고 전국시대가 끝난 다음에 도쿠가와 막부 전 평화로운 시절에
특히 잘 살았던 몇 개의 성이 그렇습니다. 일본도 사실 지금 성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작은 성이나 웬만한 성들은 좀 나무로 해서 시커멓고 좀 죽죽하고 그래서 다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요 평산성이라는 건 전국시대의 성의 스타일이 아니지 않느냐, 다음 단계 아니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실제 전국시대의 끝이 어디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차라리 뭐 왕조, 고려왕조부터 조선왕조는 딱 넘어가니까 그건 그때부터다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시대를 말할 때는 그게 딱 어느 때처럼 칼같이 나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전국시대도 뭐 저기 오다 노부나가가 오사카 입성했을 때다 뭐 막 했을 독구가 막부 성립하면서 끝난다 이런 약간의 어떤 그런 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어떤 문학, 미술양식, 축성술 이런 거는 여기서부터 와서 여기서부터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계기적인 발전이 있는 건데, 만약에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 시절 이후에 성이 완전히 바뀌고 또 새로운 성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막부 스타일이라든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성의 발달사를 이렇게 쭉 보면 전국 초기 산성에서 평산성으로 내려오는 과정은 결국 전국 시대의 큰 흐름 속에서 계기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사카성은 전국시대성이냐 전국시대 다음성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좀 기계적인 논쟁이고, 전체적으로는 평산성까지 와서 완성되는 거로 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외성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성은 이 평산성의 건축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한국에 있던 그 30개가 넘는 성을 뭐 다 정확하게 복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뭐 작은 요새 같은 거는 또 뭐 전국시대 산성 같은 구조를 가진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웅천외석이나 이런 것들은 대체로 평산성에서 완성된 설계 구조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명나라 종군 화가가 그렸던 순천외성의 모습이죠. 그리고 당시 명나라 조명연합군이 공격할 때의 그림인데, 이게 중국 화가가 그려가지고 조금 약간 중국 사람이 그림 좀 굴뚱굴뚱해요. 그렇긴 한데 구조를 보시면 일본 평산성의 구조와 거의 맞물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요게 이제 그걸 기본으로 만든 순천외성 조감도이고, 좀 더 이제 조감도를 자세히 그린 건데, 이걸 보시면 평산성의 구조가 대체로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히메이지성이나 나보야성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평화기에 많이 다듬어진 성이기 때문에 외성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구조적인 모습을 보면 어떤 평산성으로 가는 구조가 많이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죠. 큰 도시를 싸고 있는 외성들은 아무래도 평지에 있다 보니까 방어력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해자를 중시합니다. 해자도 뭐 중성까지도, 오사카성 같은 경우는 해자도 삼중해자였잖아요. 그래서 해자가 사실 방어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해자를 만들 때도 보시면 이 사각형의 성에 앞에 인공섬을 하나 만들어서 이게 또 두 단계로 건너오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건 지금 에도성도 그렇고 외국의 다른 성들도 이런 구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저 앞에 있는 섬 같은 것이 방어에서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외성은 지금 가보면 되게 축대만 남아있고 일본에 있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여 위에 이제 건물들이 있었죠. 근데 일본에서 특히 그 성에서 건물이 중요한 이유가, 한국이나 중국성은 성벽 위를 그냥 오픈시켜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성 같은 경우는 이 위에 건물을 지어서 밀폐형 성으로 이제 만듭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치와 돈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치가 오픈형으로 된 게 있고, 수원화성이나 특히 공심돈대 같은 경우는 안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돼 있죠. 요런 것들을 일본에서 나무와 흙으로 위에다 집을 지어서 그 안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본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본성에 가도 지금 그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잘 보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히코네성의 모형인데요. 일본성의 구조를 잘 보여주는데, 아마 우리나라에 있던 웅천외성 같은 것도 이런 구조였을 겁니다. 성문, 중간 성문이 하나 있죠. 그리고 성문은 항상 3차원으로 감싸서 그 위에 토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도 건물이 나와 있어서 항상 세 방향에서 공격할 수 있게 해놓습니다. 거기를 통과하면 또 성문이 있고 그 중간에 공간이 비고, 웅천외성 같은 이 옆으로도 성벽이 이어져가지고, 여기도 이어지나?
옆으로도 이어져갖고 계속 측면에서도 공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좁은 공간을 지나서 또 성문을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한 구역을 점령하면 그 뒤에 또 구역이 있고, 뭐 이런 식의 연속되는, 그리고 어디를 들어가든지 적이 사방에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죠. 요 그림을 잠깐 보시고 웅천 외성편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것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같은 거 자꾸 보면 지겹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뭐 다른 나라의 성을 가든지, 지금 한일 관계가 여러모로 안 좋습니다만 싸움이라는 건 결국 화평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제관계란 결국은 서로 평화롭게 서로 도움이 되고 공생하며 사는 걸 지향하는 겁니다. 전쟁도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언젠가는 한일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돼서 우리도 또다시 자유롭게 좀 즐거운 마음으로 구경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성 가셨을 때 이런 걸 보시고 보시면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댓글을 보니까 북한에 있는 성이나 만주 요동에 있는 성을 보고 싶습니다 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 우리가 가도 드론 띄우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옛날에 답사 다녔던 좀 부실한 자료지만 그거 가지고 요동에 있는 만주에 있는 성 몇 군데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